도시의 밤거리, 유흥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하나로 도심 곳곳을 누비는 대리기사입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이진선 씨. 그 역시 강남으로 출근하는 대리기사입니다. 여기로 출근하신 거예요? 예, 전 집은 다른 쪽인데 이 강남 쪽에 이제 유흥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회사가 많고 그래서 이제 처음 콜 잡는 데가 좀 이 여기 이쪽이 강남 쪽이 좀 유리해요. 첫 콜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엉뚱한 데 뭐 잘못 들어가면은요 오지 같은 데라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처음 할 때는 뭣도 모르고 요금이 좀 좋아가지고 잡았더니만 완전히 저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예. 동선을 짜는 노하우에 따라 월 수입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데요. 떴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떴어요.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와 불안을 안고 영업을 시작하죠. 손님들이 뭐 되게 급하게 막 부르셔요. 근데 가문은 또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고 아 이게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근데 전화하면은 뭐 빨리 오라고들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막 빨리 가도록 지금 저희가 보통 아마 한 5분에서 10분 안에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고객님 지금 저 고객님 계신 쪽으로 좀 왔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앱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는 택배나 대리기사 같은 직업군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죠. 저 뒤로 쭉 들어갑니까? 네. 저기 이쪽 기둥 쪽으로 대주십시오. 이쪽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객님.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빨리 쉬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첫 콜을 잘 마친 건가요? 예, 아니 뭐 거기서 이제 가까운 쪽으로 약간 강남에서 여기 군자니까 한 15분 정도 거리예요. 거리가 멀면은 요금이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데 가까운 쪽이어가지고 그냥 뭐 조금 그냥 예. 뮤지션으로 밴드 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엔 밤도깨비처럼 유흥가를 많이도 들락거렸답니다. 아웃도어 등산복 장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나 홈쇼핑 쪽으로 많이들 이제 이게 구매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쪽은 장사가 확실히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임대료 내야지 또 직원 또 알바 써야지 모여야지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가 계속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접게 된 거죠. 이것으로라도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씩씩한 아버지 진선 씨입니다. 그럼 뭐 놀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도 결국은 뭐 찾다가 아는 후배가 이걸 한번 권해보더라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한 두세 달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밤일만은 피하고 싶었다는데요. 살아내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와 책임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하려고 그러거든요, 고객님. 그러면 한 10분 안쪽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동 교통비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교통비, 보험료 등 이렇게 저렇게 감수해야 할 비용이 꽤 된답니다. 4대 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일용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어떤 안전적으로 뭐 보험도 없고 단 이제 우리가 차를 고객님들 차를 몰아줘 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 외에는 어떤 안정장치라는 건 단 0.1%도 없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객님 지금 이제 그 택시 타고 도착했습니다. 시작되면 운행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대리기사입니다. 길 위로 출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비슷한 노동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평상시 뭐 8, 9만 원, 7, 8만 원인데 저는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죠. 예. 거기다 또 이렇게 밤도 꼬박 새야 되고 또 이렇게 추울 때는 정말 몸도 움츠려가면서 무릎도 이렇게 막 아파가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거죠. 예. 이것마저도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언 몸을 녹이는데 이만한 간식이 또 있을까요? 엄동설한 길이에서 만나는 작은 위로입니다. 뜨거운 거 먹으니까 또 기운도 나고 오늘 또 다른 날 비해 조금 더 추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느낌도 많이 나고 예. 이 시간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없고 뭐 주로 이런 뭐 예, 자판대 저런 뭐 떡볶이나 오뎅 뭐 이런 걸 때우기도 하고 또 뭐 편의점 가서 또 요즘 도시락 먹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이런 뭐 자판이나 노점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또 뭐 미화원들 또 간혹가다 많이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서로 간에 같은 그죠? 밤에 이렇게 밤을 새면서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서로 간에 좀 뭐 동정감도 가고 네, 그렇죠. 네. 씩씩한 가장 진선 씨 오늘 밤도 파이팅입니다. 도시는 거대한 생명체 같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노동자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은 도시란 생명체를 움직이는 고마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찬바람에 나뒹구는 전단지처럼 위태롭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통계청 취업자 규모를 보면 청소 직종, 경비, 그리고 대리와 같은 운송 서비스 이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혹은 디지털화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지만 계산직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소 이런 서비스는 그리고 대리운전도 쉽게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데 지금 현재 어쨌든 취업자 규모를 보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거리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로 지칭되는 직업군은 더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요즘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죠. 대기 시간이 많은 대리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만난 많은 이동 노동자들은 놀랍게도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떤 일 하셨어요? 은행 다녔어요. 은행원이셨어요? 네. 아니 그때 명예퇴직해가지고 언제 명예퇴직하셨어요? IMF 때. 아 IMF 때?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됐습니다. 중경기업 다니다가 예, IMF 때 이제 좀 회사가 어려웠고 계속 버티다가 그냥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슷한 차가 올라오고 또 오래 버티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잡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그 아는 분이 이제 대리를 일을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그분 추천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업하다 망하고 뭐 해서 그 룸사랑 업소에서부터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사업하다 망해하고 빚을 1억을 졌다 2억을 졌다 해도 그거 회생하려고 여기서 이 쉼터에서 제공해주는 법률 상담이니 금융 상담이니 이런 거 받아가면서 어떻게 회생을 할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빚 갚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혹한보다 길고 매섭네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노동 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이들은 밥벌이를 위해 거리로 나와야 했고 아직도
그 길을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